마지막까지도 시켰는데 뭐 다들 미안했고 근데 아무도 뭘 시켜도 불평 한마디로 잘 써도 그만큼 저 덕분에 안 힘들고 잘 해서 좀 감사했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가기 전부터 어떤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은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련회에 갔던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캠퍼스에 아직 있지만 대학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저의 관심사는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나의 바쁨과 나의 고난과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만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런 것들만 나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대학생 때는 이렇게 다른 생각도 많이 하고 진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진지한 고민들은 싹 사라지고 내가 앞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소련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자 12장 어쨌든 11장이었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도 있고 막 고난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장차 올 그 일들을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단는 예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콘텐츠를 준비하면서도 영원함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비록 나의 삶은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막 사는 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출연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길다고 뭐라고 할까봐 짧게 하려고 써왔어요. 그래야 짧게 끝나니까. 일단은 로야 미안해요. 혼낸 게 아니에요. 정정할게요. 혼낸 게 아니고요. 저는 그 평상시 말하는 투예요. 혼낸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상처 받았어요. 미안해요. 네, 혼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미안한 게 있는데 어제 늦게 끝내서 미안해요. 왜냐면 원래 우리 시간 계획이 4시에 끝내는 걸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직장인들과 대학원생들이 이제 길쌤 안에 뭐 이제 졸업하고 뭐 학부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가니까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다 그런 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부분 참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럼 금요일날 딱 한번 예배드리고 가기엔 너무 아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예 시간 계획을 단연 예배도 저녁 집회처럼 길게 하자라고 마음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출발할 때 왜 도착해서 왜 3시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뭔가 좀 저는 이제 앞당겨서 이제 우리가 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작죠. 그래서 그게 됐어요. 아무튼 죄송해요. 근데 사실 우리 직장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 읽을 시간 많이 없잖아요. 그죠? 바빠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버스 타서 말씀 보기보다는 핸드폰에 인터넷 보고 웹툰 보기 바쁘잖아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렇게 집중해서 듣나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 먼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말 길다고 혼날 뻔하니까 일단 저는 좀 이번 수련회 하면서 느꼈던 게
수련회 성공 교재를 만들 때 항상 욕심이 있어요. 그냥 이번 한 번 기회에 뭐 두 번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라는 항상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전해주고 싶다. 이번 기회에 설사 뭐 보나마나 뻔히 수련회 끝나고 나면 집 어디 책상 어디 사무실에 짱 박혀서 두 번씩 꺼내보지 않겠지만 혹 나중에 이삿짐 정리하다가라도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그때는 시간 없어 대충대충 봤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의미가 있었네 라고 해서 그렇게 그런 자료 하나쯤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항상 뒷수습은 이제 조장들이 하느라 힘들죠. 그리고 언제나 항상 힘든데 예, 아무튼 다음번에는 좀 욕심을 버려야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들게 되면 또 욕심을 부릴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번째는 사실 뭐 아까 전에 성명회가 대단하다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했는데 사실 수연에 가기 전부터 저도 계속 사실 무너져 있었어요. 저도 바빠서 말씀도 안 하고 저도 당장 눈앞에 막간에 낙타이가 뭐 눈앞에 당장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그랬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제가 겁먹고 막 당장에 닥친 터진 일들 때문에 막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막 하고 제가 좀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목사님과 좀 상담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아 내가 정말 세상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 아 훈련이 평생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전도사 신앙 그때 막 결단했을 때 그 결단이 있었고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한다고 해도 이게 훈련이 진짜 평생 필요하구나. 앞으로 내 삶에 닥쳐올 이 위험의 수치가 점점 센 수치들로 올 텐데 때마다 이렇게 매번 내가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아,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엎드려 기도부터 하자. 잠잠하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평생 훈련이 필요하구나. 평생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말씀 들으면서 또 저도 나름대로 마지막 날 그 어려운 성경 저한테 적용해도 역시 저도 빼놓고 못하는 그런 어려운 성경인데 그러면서 내가 힘들 때 먼저 뭐를 찾아야 될까? 내가 먼저 힘들 때 성경을 찾고 주님을 찾아야 될까? 아니면 힘들 때 인터넷 구인가 모르고 힘들 때 인맥을 동원해야 되는 걸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걸 놓고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요. 성경공부 교재 막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막 조장들한테 교육시켜 놓고 또 설교 때 막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막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부끄러워요. 왜냐면 저도 부끄러워요.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렇게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도 이 입술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소리 하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룩한 저 이렇게 막 애들 가르치고 애들 막 전도사님 막 그런 게 있었나요? 막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가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참아 진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얘기하지 라는 걸 깨달았고 마지막으로 좀 그런 고민하게 됐어요. 예배 그리고 여러 제자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믿음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다시 복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예배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고 그저 너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강요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복음부터 가야겠다.
완이가 현수를 시킨 만큼 제가 완이를 시켰겠죠. 출발한 아침에 그냥 넌 오늘부터 회개해 이렇게 시켜서 지금도 완이가 이제 끝나고 저랑 또 제 결산을 마치 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 시키는 대로 그만 없이 다 따라줘서 고맙고 잘 이렇게 고맙고 태양포트에서 3시간 동안 미친듯이 걸어다녀서 고맙고 말도 안 되는 룰을 지키느라 저한테 카톡 보내느라 고생하셔서 고맙고 고맙습니다. 재밌게 놀았다니까 동영이가 재밌게 놀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여러분이 재밌어 하는 거 보려고 막 밤새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잘 섬기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만들면 그 사람은 못하니까 재미를 못 느끼니까 안 하는 내가 만들어야 한 사람이라도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이 참 좋았어요. 저랑 참 잘 맞았고요. 네. 말씀을 믿는 그 신비한 한 걸음 넘어라는 제목으로 못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첫째 날 제목은 믿음 그 신비한 한 걸음 넘어, 둘째 날 제목은 믿음 그 신비한 한 걸음 넘어, 수련의 전체 제목은 믿음 그 신비한 한 걸음 넘어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왜 도대체 안 믿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만큼 신비한 일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틀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동료의 전도사님이나 뭐 제가 이야기해본 뭐 다른 전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철저하게 저 개인적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만 딱 제가 묵상하고 제가 은혜 받으면 그냥 이 생각의 저변에는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말씀에 내가 묵상이 되어야 제대로 좀 선포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저한테 먼저 적용해보고 저도 먼저 저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는 그런 말씀이었다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다 이야기한 것처럼 부족한 것 같아요. 혹여나 이제 뭐 제가 여기서는 뭐 그렇게 강요하면서 이렇게 오후에 몇 대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수련회 가서는 이제 수련회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여러분 전혀 이렇게 속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BBS 맞는 것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드렸으면 나는 이제까지 예배는 뭔가요 라고 여러분 고민 가지시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게 더 온전한 예배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좋은 예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써주시면 좋겠고 말씀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는 못 그래요 그럼 나는 뭔가요?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구나 라는 목상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내가 먼저 벼락 먼저 듣던가 하겠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왜 웃어 승주? 벼락 맞을 것 같아 진짜? 꿈에서 나한테 싸대기 맞더니 실제서 우리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BBS 주제처럼 예배하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련회를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했고요. 다친 사람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계곡에서 몇 명이 심하게 넘어져서 상대 걱정했는데 왜 괜찮아? 피 안 나? 걱정했는데 안 다쳐줘서 참 감사하고 겨울 수련회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지진영 수련회장을 중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성될지 지금부터 한번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인생이 하시기 애매한 시간으로 이렇게 딱 조절하고 있는 거니까 예. 고마워하실 거예요. 저에게 예.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둘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포도나무 교회 청년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는지 우리 항상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분의 처음에 가기 전에
마지막 3일 동안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속에서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